포항설린복지재단이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관호 장로는 사랑의 마음을 새기고 사회복지 분야의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포항 설린복지재단은 아동 양육시설인 설린 애유원을 비롯해 4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